회전과 역시 중구편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저를 오기래 급하게 대전은 효 문화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효에 대한 문화시설이 참 많죠. 중구는 엄청 많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축제도 하는데요. 축제? 네, 대전 효 문화 뿌리 축제가 뿌리공원에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는 220여 문중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면 뭐를 하냐면 보고, 네, 듣고, 듣고, 배고프니까 먹고, 먹고, 그렇죠. 해보고, 아주 해보고. 너무 재밌어, 즐기고. 아, 좋다, 좋다, 좋다. 아이고, 너무 좋아, 다 같이 노래. 아유, 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엄청 많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도 오실 건가요? 아, 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애교가 많어 그래? 나는 원래 애교가 많아요. 아니. 그래서 아이고 나 이 문제 왜 이렇게 몸이 뒤틀리냐 올라가? 아 나 그 이상하네. 날 뜨거운 데서만 하다가 선선한 데서 오니까 그럴까 봐. 그래서 제가 재롱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해요. 아 재롱을 보여준다? 네. 좋지. 이거는 창덕 국악 동요인데요. 백두산 호랑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별이 자꾸 맨맨 수염 자꾸 맨맨 백두산 호랑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백두산 호랑이가 요렇게 이쁘면 만날 때리고 놀죠 뭐 아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 오늘 무엇이라고? 아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네. 돌리고 돌리고라는 노래인데요. 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쳇바퀴처럼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렇지. 무슨 햄스터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지만 그렇게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언젠가는 꽃 피는 봄처럼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다 익었구나 다 익었어. 다들 좋은 날이 이건데. 자, 그러면 돌리고 박수 주세요.